폰트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폰트로 되어 있죠? 사용 방법은 이렇게 먼저 @PontFace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. 이것을 decorate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. decorate @PontFace 다음에 curly brackets 그죠? curly bracket을 하고 그런 다음에 PontFamily에서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지정한 이름에 폰트가 있는 장소 URL을 지정해줘야 되겠죠. 지금 같은 폴더에 있단 말이죠. WOFF라는 폰트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. source src 그런 다음에 이 div에 대해서 이 폰트 패밀리를 지정해주면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폰트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죠. 그죠? 만약에 p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똑같이 div와 p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. p 런하면은 둘 다 폰트가 바뀌었죠. 그리고 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폰트 웨이트에서 볼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말 폰트 페이스 at 폰트 페이스 데코레이트 그 속에 컬리 브라켓이 있고 컬리 브라켓 안에다 폰트 패밀리 자기가 원하는 이름 지정해주고 그 폰트가 있는 장소의 URL을 소스로 적어준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.